생존을 위한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내일 주말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벙커 멤버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유찬 환경계획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합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저는 너무 친숙하네요. 왜냐면 저희 벙커에서 시즌2에서 1위 울진 산불 현장을 찾아주셨고, 교수님께서 그리고 3회에서 제주도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다닐 때 또 VCR로 뵀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직접 나와주시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현장만 뛰다가 본부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 더 반가운 게 아, 저희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우리 기후변화 분과의 위원장님이셨어요. 감사.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뵙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시는 거죠? 잘 알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잠깐 몰입 좀 하겠습니다. 네.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네. 아시겠어요? 연기가 너무 무섭다. 아, 수준없네. 여우주연사를 노리신 것 같은데. 높은 수준의 연기죠? 네. 아, 네. 이 지구를 살리면 얼마나 되겠냐고 예, 하는 뜻입니다. 예. 얼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네네. 예, 이거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 정말요? 어떤 걸 피해를 보느냐에 또 달라지는데 네. 뭐 대략 700조, 뭐 750조 이런 얘기도 있고 더 크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살리는데. 예, 예. 근데 그런 금액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딱히 이렇게 들어볼 일이 없는데 맞아. 이게 뭐 규모가 대략 뭐 어떤 거예요? 사실 700조면은 우리나라 2022년도 예산이 68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각각의 국가들이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다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처럼 어느 기준인가에 따라서 금액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은 2030년까지 매년 4조 달러를 재생에너지에 그 5372조예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은 정말 이 어느 기준인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수님 나오신 거 보니까 오늘의 작전명을 딱 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오늘의 작전명은 바로 COP27 총회입니다. 아,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COP가 열리면 2주간 동안 이렇게 2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11월 6일부터 해서 20일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COP27 총회에 전희찬 교수님이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전희찬 교수님 어떠셨나요? 현장 분위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현장 분위기가 낮에는 뜨거웠어요. 네. 그 사막에 있는 열사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요번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상기상 때문에, 극한기상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었고, 파키스탄 같은 곳은 나라 전체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거의 1,7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만 채의 가구가 이제 침수되고 큰 피해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은 로스 앤 데미지, 그 손실과 피해 보상에 관한 것이 오랫동안 이제 주제는 있었지만 정식 의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정식 의제가 된 거예요. 정식 의제가 됐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700조다, 5,000조다 하는 얘기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늘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막판에 시간에 쫓겨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늦춘 경우가. 뭐 발리 로드맵 할 때라든가. 근데 요번이 아마 제일 늦은 것 같아요. 이틀을 더 연장을 하면서까지. 그 합의문을 이제 채택하는 그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더 갈등이 있었다. 누구는 피해를 본 사람들은 너네 책임이니까 돈을 주고 더 보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피해를 준 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누구나 좀 적게 내고 싶잖아요. 또 나라마다 경제 규모나 또 예산 이런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니 근데 만약에 비행기 티켓 미리 끊어놓으면 이틀 연장되고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환불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제 그 정부 대표단 같은 분들 이제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불편이 따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나라에 따라 다른데요 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과정 환불 이런 게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의자에 다들 널브러져서 잠들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회의가 거의 밤샘 회의가 진행되고 이틀 연장되고 하니까 다들 그렇죠. 뭐 잠을 쓰러지듯이 이렇게 잠자는 장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난번에 26회를 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한 거잖아요. مرحبا بكم في الدورة 27 لمؤتمر أطراف اتفاقية الأمم المتحدة الإطارية لتغير المناخ. 네. I particularly welcome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include a new agenda item on funding arrangements to respond to loss and damage. In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profligate producers of fossil fuels have benefited from extortionate profits at the expense of human civilization. While they are profiting, the planet is burning. Venezuela es responsable de menos del 0.4% de las emisiones globales de gases de efecto invernadero en el planeta. No obstante, el pueblo venezolano debe pagar las consecuencias de un desequilibrio causado por las principales economías capitalistas del mundo, quienes han contaminado y continúan contaminando el planeta para el beneficio de unos pocos. Thank you, Your Excellency. Just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진짜 와닿네요. 무게감이. 네. 그렇죠. 특별히 이집트에서 이걸 개최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CUP은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순서였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회의를 열면서 이제 기후변화의 리더십 그리고 환경 문제 리더십 같은 것들을 좀 이끌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회의 과정에서 그 민주화 운동가를 감금하기도 하고 또 인권을 탄압한 것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그린워싱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 아랍의 봄을 주도한 압들 파타흐라는 이런 분 이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는데 이분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물도 마시지 않는 단식 농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았고요. 또 보통 이렇게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총회가 열리면은 많은 전 세계의 시민들이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행동 집회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회의장과 멀리 동떨어진 사막에서 회의를 그러니까요. 하고 네. 행동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면서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한 이들이 인권 없이는 기후 정의도 없다 이런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이번 회의에서는 몇 개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인원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198개국 모든 나라에서 왔다고 하고요. 북한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정말요? 북한 홍보관은 없었고 한 대사관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왔다고 들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4만 명 정도가 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 바쁜 분이라 그래서 3시간 동안 와서 연설을 하고 가셨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슐츠 독일 총리, 스네인가요? 그 요번에 새롭게 영국 계신 분 또 그 룰라 대통령 당선 제가 그분 왔을 때 저는 없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아직 아니지만 와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고 또 몇 년 후에 브라질 거기서 이 총회 기후변화 총회를 유치하겠다 개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북한이 어떨지 신기하네요. 환경 문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네요. 예, 북한은 이제 북한의 산들이 굉장히 헐벗었어요. 저는 한 예. 20년 전에 북한을 몇 번 다녀왔는데 정말요? 예, 거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저주고 있었거든요. 한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이 사실은 이런 어떤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은 곳이고 네. 또 이런 총회로부터 어떤 보상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워낙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형식상 참여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의장 풍경 잠시 보면서 정해찬 네. 교수님 설명 또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에요, 교수님. 사실 시위를 할 데가 없어요. 다 밖에 모래야. 네. 그렇죠. 다른 데는 마을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 네. 시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 사회자께서 가시면 상당히 주목을 끄실 것 같아요. 지나가는 순간 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참여하는 회의 중에서는 가장 큰 회의가 아닌가요? 오히려 유엔 총회보다도 대통령 네. 정상들이 더 많이 오고 네.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네. 조금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을 뿐. 파리 협정이나 이럴 때도 그렇고 168개국이 코펜하겐도 왔었고 네. 그렇게 정상이 모일 수 있는 회의가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회의네요.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연설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입구에서 이제 이런 시민 활동가들이 이제 여기 보상해야 된다 주로 그런 얘기예요. 이제 땅 돌려달라 식민지 식민지화 안 된다 거기에 문제면 전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찍은 그 화면인 것 같은데 이 안에 이게 지금 회의장 안에 있는 도로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걸 항의 시위를 하는데 그 써 있는 걸 보면 저스티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네. 예. 아, 지금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번 총회에서 또 뭐 이슈가 됐던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뭐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마 그 로스 앤 데미지 펀드를 이제 설치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그 성과이자 합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틀간 늦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많이 있었고 그 주장은 원래 여러 주장이 있었어요. 그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 그걸 하기로 합의할 거냐 좀 더 논의해서 내년에 할 거냐 아니면 논의나한테 돈 얘기는 하지 않고 할 거냐 했는데 가장 강한 쪽으로 돼서 일부 평가하기는 개도국의 압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 이면에는 네. 이제 인도나 중국 같은 곳에서 현재 사실 1.2도 정도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1.5도가 이게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거 완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번 합의문엔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파리협정에 1.5도 목표, 2도 목표가 같이 있었는데 1.5도 목표를 이제 좀 완화하거나 없애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으나 그게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 펀드를 이제 하기로 합의한 그게 있는 것인 것 같고 1.5도가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OECD에서 감축에 대한 어떤 압박 또는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해질 거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석한 사람들도 많고 회의도 많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 말 저 말 굉장히 오가던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슈화됐던 발언들 몇 개 있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Humanity has a choice, cooperate or perish. It is either a climate solidarity pact or a collective suicide pact. So dear people at this COP, I appeal to you, have a heart and do the math. It is an emergency. Kid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bsent from school on this day to show how much they care for the planet. Show us your courage. Be our heroes instead. Act here now. When is now? If not today, Mr. President, I am trying to do whatever I ca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굉장히 지금 총회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이번 총회 주제를 짐작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께서 그 기후 연대 협약을 하든가 집단 자살 협약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엄청 메시지였어요. 네, 상당히 강하죠. 상당히 강한 메시지고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탈화석 연료 논의 이게 어떤 건가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전기 쓰고 있는 이 전기에 우리나라 전기 한 60% 이상이 화석 연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실은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어려운데 또 화석 연료가 문제라기보다도 많이 썼던 게 문제거든요. 화석 연료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약속, 어떤 협약, 또 어떤 대체품에 대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들어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예를 들면 뭐 태양광 풍력 외에도 근래에 많이 우리 정부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수소에너지예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것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기술 개발 이런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원인에 화석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주 오랫동안 되어 왔지만 실제 이 합의문에 화석 연료가 줄어야 들어야 된다라고 등장한 것은 바로 직전 회의였어요. 그렇죠. 26회 네. 때 그쵸. 언급이 처음 됐던 거죠. 그렇죠. 글라스고 회의에서 그래서 그때도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지까지 논의가 되다가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그 배출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애매한 그쵸. 문장으로 좀 정리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석탄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모든 화석 연료를 폐지하자라는 안이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이 코로나 19 때보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1.5도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가 좀 줄었어요. 2019년, 20년. 아, 그래요? 2019년은 미세먼지가 우리 굉장히 심해져서 가동을 안 하거나 또는 가동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 20년은 정말 코로나 영향이에요. 이제 심해져서. 그럼 21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죠. 그 앞에 두 해보다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5% 늘었고. 늘어났어요. 다시. 미국은 6% 늘고, EU는 7% 늘고, 중국은 5% 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참 아쉬운 게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한 지.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 성적표는 몇 점인가. 제가 보면은 과락이에요. 과락. 네? 우리 대학에서는 F학점. 어머! 네. 무서워. 하나도 못 줄였어요. 쉽게 네. 이야기하면. 아, 그런 합의를 사실 지난해나 이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이것도 되게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COP에서 사실 이 목표나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나온 논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손실과 피해 얘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져 나갈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할 건지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 없는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조금은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 얘기를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결국엔 그냥 돈을 모아서 각자 이제 쪼개져 나가는 어떤 방식에 대한 너무 다른 얘기들이 갑자기 주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 포럼에서 딱 이 타이밍에 이거를 다룰 때인가 하는 생각이 좀 강해요. 전 타일러 씨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30년 동안 왜 실패했을까? 근본적인 것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건 뭔가?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끊임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상 전 세계의 그 많은 이해 당사자, 200개 가까운 나라, 각자 입장이 다르죠. 그 이집트나 사우디 같은 산유국, 바로 옆이죠. 우리나라처럼 기름이 하나도 없는 나라. 이미도 과거에 많이 발전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 아직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기후 난민이 생기는 나라. 얼음이 녹아서 더 좋아지는 나라,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 그게 아니면 해수면이 올라가서 바닷속으로 잠기는 나라.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대량 소비 위주의 이런 경제 구조, 이런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관해서 인류가 사실 답을 찾고 있지 못해서, 기후변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저는 과연 지구의 CO2 농 평균 농도를 낮출 수 있을까?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CO2 농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 해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그 피해 보상을 또 해야 한다 하고 이쪽으로 또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인물들 중 한 명이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잖아요. 네, 경영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네. 지도자인데, 네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석유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물론 피해를 본 거 있겠지만은, 근데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옆에 있는 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랑 요즘에 관계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 옆 나라하고 여러 가지 무역 관계가 지금 상황에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뀌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쓰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기존에도 이 방송에서 많이 다뤄봤는데 그 물가가 오르고 있고 값싼 석유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기회를 누려가지고 그거를 남미 안에서 또 자기 석유를 팔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시에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런 거를 이제 행보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진 않으면 앞뒤가 안 맞네. 그러면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분명히 반대가 많을 거예요.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워낙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한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 이번 회의 때도 반대가 상당히 좀 많지 않았을까요? 있었나요? 많았나요? 그런데 사실 기후위기라는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제가 됐고, 그러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크게 감축과 적응을 얘기하거든요. 네. 감축은 당연히 탄소 중립까지 온실까지 줄이는 거고, 또 너무 기후 재난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응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각각의 국가들이 198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들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진국들은 주로 감축을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네.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거고 개도국은 사실 배출량은 얼마 안 되는데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번처럼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의제를 올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30년을 이 쭉 기후변화 협상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주로 감축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교토부터 시작해서 파리 협정까지 그리고 지난해 글래스고까지도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끌어올리는 감축 얘기를 하다가 이 주로 피해와 손실 관련한 논의는 의제에도 올라가지도 못했거든요.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도국들의 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를 이제 의제에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파키스탄처럼 보면은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로스 앤 데미지가 딱 책임과 보상으로 법적으로 매우 구체화되는 그쵸. 이런 용어를 개도국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들은 이걸 좀 더 돌려서 네. 기존의 지원 재원을 확장을 한다든지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네.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이 사이에 엄청난 또 논쟁과 저는 네.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 선진국들이 얼마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원 금액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공여 형태가 아니라 네. 차관을 빌려주는 형태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또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이게 오히려 빚으로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번 회의에서의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개도국이 입는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는 했어요. 그런데 이 합의에 따라서 누가 얼마를 낼지 그러니까. 어떻게 낼지 그리고 어떤 손실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지원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의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네. 새로운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보상을 잘해주고 있는 뭐 모범적인 나라가 있긴 있나요? 보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있는데요. 국제회의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죠.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제든. 왜냐하면 나라라는 건 자기만의 주권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해봐서 좀 배려해주세요라는 행동밖에 되지는 못해요. 강제성을 가질 리가 없어요. 왜냐면 국제정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예,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나라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선진국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역시 덴마크가 언급이 돼야 되겠죠. 덴마크 한참 뭐예요? 덴마크의 발판 나라야. 그래서 네. 덴마크가 지난 10월에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기금을 한 1,300만 달러, 그게 한 이제 180억 원을 약속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로 손실이라고 이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이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5천만 달러, 700억 원을 내놓기로 했어요. 사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돈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다는 게 이렇게라도 네. 행동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이게 더 약간 정치감이 있을 네. 수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두표를 어떻게 모아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네. 클까 차라리 이 돈을 자기네 나라에서 이산화탄소의 수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빡빡해. 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럼요, 행동이겠죠. 그럼요. 고무적인 네. 발걸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근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이 기후변화 협약에 보면 큰 두 나라들 두 개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선진국이고 하나는 개도국이에요. Developed country, developing country 이래서 근데 이걸 나누는 것이 언제 했느냐면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할 당시에 나눴는데 그때는
92년 기준으로 이 나라가 OECD 국가냐 OECD 국가가 아니냐를 갖고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98년에 OECD 국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가 됐어요. 네네. 92년 기준으로. 네. 꼭 30년 전 얘기죠. 네. 근데 그 사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교부의 정부 입장에서는 그 위치를 갖고 싶어 해요. 선진국이 되면 이걸 안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 안 한 것이 되지만 개도국의 입장이 되면 똑같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선한 의지가 부각이 되는 거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을 했구나. 만약에 선진국이 되면 당연히 낼 걸 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개도국의 위치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한편 파리 협정에서부터는 우리가 그 영어에 보면 other country, 이거 이제 번역하면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데 다른 나라들인데 거기 other country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상 선진국이지만 개도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진국이 뭐 그 로스 앤 데미지 펀드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 거에 사실은 책임을 그러나 메이저 이코노미 주요 경제국에 당연히 한국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을 이제 개도국이라고 생각한 나라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우선 GDP가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량도 세계 10위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면에서 가능하고 또 한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책임 면에서 또한 10위이기 때문에 저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상당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COP27에 그 고양시 시장도 다녀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내년 기간에 대전환도 시급합니다. 17,000여대 이상의 저공해 차량과 800개의 충전 인프라를 도움할 계획입니다. We are also investing heavily in renewable energy. 12% of all energy consumed by ground. 안녕하십니까. 고양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COP27은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당사국 총회입니다. UGIH라는 그 도시 분야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고양시가 그런 선도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탄소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양을 이제 그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소비 위주로 이제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거기다 이제 측정 방식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COP27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그다음에 그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계산 방식부터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향후에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했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주 저기 박수를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COP33,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COP가 27 이후에 각 대륙별로 이렇게 그 당사국 총회를 열기 때문에 다음에 그 아시아권에는 바로 COP33이 될 텐데 이 정도의 열정과 그다음에 그 기반과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폭우라든가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기후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CO2에 대한 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단순히 공공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을 해서 실제적인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앞서서 그 활동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사님은 이번 총회 지켜보시면서 기사도 네. 쓰시고 하셨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이미 있었던 게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러시아의 침공이 전 세계 에너지 난을 불러일으키고 또 결국은 화석 에너지 소비량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 없이는 효과적인 기후 대응도 어렵다. 전쟁을 빨리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얘기하셔서 네. 우크라이나 홍보관에 갔더니 네. 전쟁 때문에 포탄이 떨어지고 토양이 많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네. 오염된 토양 수십 개를 이렇게 벽면에 쭉 마치 관이 나열돼 있는 듯이 시커먼 새까만 이런 그 보디에다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Потренировался, называется. Russian war has brought about an energy crisis that has forced dozens of countries to resume coal-fired power generation in order to lower energy prices for their people. The Russian war brought an acute food crisis to the world, which hit worse those countries suffering from the existing manifestations of climate change, catastrophic droughts, large-scale floods. The Russian war destroyed 5 million acres of forest in Ukraine in less than 6 months. 이 The migration crisis, the exacerbation of migration crisis, food crisis, democracy crisis, are all the results of the of our fossil fuel dependency. 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일반 시민들이 더 노력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게 네네. 스웨덴에서 네. 그 미래를 위한 할머니들을 이런 이렇게 약간 단체를 창립하신 분인데 도로시 힐드브라트라는 분이세요. 근데 네. 이분이 할머니시고 만 72세예요. 근데 이분이 스웨덴에서 이집트로 거기 이제 회의가 열린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네. 네. 자기 이제 그 뭐 글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뭐 석유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5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 거기 샤르멜셰크까지 가는 게. 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엄청난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니 네. 72세 된 할머니가 이집트까지 5개월 동안 자전거를 타고 화성 에너지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에이. 전파하면서 대단하시네요. 너무 대단하시죠. 아니 저런 분들 저렇게 꽤 먼 거리까지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와 저도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하네요. 아, 감동적입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회장 밖에서는 진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 회장보다 더 열띤 회장 박풍경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previously incarcerated who spoke at the event today. So we are in solidarity with Egyptian prisoners of conscience, and we say that political prisoners need to be freed everywhere. Africa united can never be defeated. Estamos en pleno colapso climático. Tenemos que actuar ya. Los políticos no nos van a sacar de esta situación, de esta emergencia climática. Tenemos que actuar. Thank you very much for letting me be in this space. Our organization is called Futuro Vegetal, something like plant-based future. And is affiliated to the international movement Extinction Rebellion. We are doing civil disobedience to demand a change in the Spanish agri-food system towards a plant-based system that is more resilient to the climate models that the IPCC is considering for our region. During COP27, we perform at the Egyptian Museum in Barcelona, where we fill a room with fake blood and oil. Well, there was an obvious connection because the COP27 took place in Egypt. And also because the governments are acting out as pharaohs. They are over the law, they are over the harm they can cause to the people, and they keep funding animal agriculture, fossil fuels, and all these activities that we know that are harmless for that cause harm for our immediate future. We are open to criticism. What we don't find logical is to receive death threats as we have been receiving, or the police pressure that we have been dealing with. We are just non-violent people claiming for a better future for everyone. We don't deserve to be treated like criminals. We will continue doing this civil disobedience until the government approves our demand of stop funding the animal farming in Spain.
I would like to encourage everyone to join XR and participate in civil disobedience against the institutions that condemn us to a terrifying future. Let's show them that the people have the power. 보시고 어떠셨어요, 박사님? 네, 사실 유족의 콜라를 뿌리고 또 뭐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한다라는 게 오,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 라는 걱정이 한편 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저런 액션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카페이가 뭐 대규모 그 회사라든지 코카콜라 같은 회사라든지 또는 그 석유 로비스트 화석연료 로비스트 그룹에 지금 카비 오염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렇게 액션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중요한 미술관에서 그쵸. 액션하는 게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게 상당히 지금 네. 논쟁적이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관이라든지 뭔가 네. 한 겹 쌓여 있어가지고 네. 실제 그 유물이라든지 네. 미술 진품을 완전히 훼손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으면서 아 저런 행위도 상당히 용기 있는 이 마음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저 얘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할까? 라는 아. 것들을 좀 같이 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저는 들더라고요. 지난 11월에 열렸던 COP 20주 총회에 다녀오신 전혜찬 교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회의장 이야기는 물론 그 밖에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저는 회의를 해서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늘 재밌었어요 되게. 기후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우리 사는 지역의 문제이고 네. 사실 그 필 또 우리가 개개인이 받게 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또 원인 제공자가 또 우리 자신이고 우리 지역이고 나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거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하지 않으면은 손실과 피해가 너무 다 눈덩이처럼 이렇게 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개도국의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온실가스 줄이고 적응을 맞아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개도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의 그럼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려운 거를 네.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네. 해주시니까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혹시 오늘의 화석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화석상? 화석상이 뭐예요? 이게 이제 COP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 네, 어쨌건 COP를 진행하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 환경 관련된 단체들이 다 합쳐가지고 오늘의 화석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유명했어요. 네. 네. 약간 특별히 노력을 안 했거나 잘못한 뭔가를 한 나라들한테 이렇게 화석상을 주는데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COP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오늘의 화석상 발표하고 다음날 또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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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여러 상을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27회 때 수상한 국가들은 일단 이제 여러 개 있었고요. 일본, 이집트, 미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다음 COP가 열릴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화력 발전 관련된 어떤 안 좋은 기술을 해외로 수출을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이제 수상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미국이나 러시아,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감축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해서 계속 COP 할 때마다 네. 이거 또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할 때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국이 수상하지 않도록 빌어야겠네요. 수상하면 안 되죠. 네, 불명예스러운데요. 네, 다 함께 열심히 하는 걸로 네,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less than 86 months to go before we hit 1.5. And I'm already much older than that. So dear people, at this COP, I appeal to you, have a heart and do the math. It is an emergency. If this video was useful, please press like, subscribe, and share. 사바나.